보이고 잘해요. 자, 오늘 이제 그 뭐죠? 꿀벌호. 좀 너무 주제가 웅장한가 싶어가지고 아, 좀 더 생활에 와닿는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 했다가 아니다, 이게 정말 생활에 와닿으실 수 있겠구나 해가지고 바꾸지 않고 그냥 올렸는데요. 아, 마이크 이거 섬세해서 떨어뜨리면 안 되는데요. 이게요, 이렇게 축소된 마이크는 아주 미세한 자극에도 금방 고장 난대요. 왜냐면 아주 큰 스피커를 이게 축소해 놓은 거라 조그만 자극에도 금방 이게 뭐 선이 이렇게 접선되는 데가 떨어진다거나 그럴 수밖에 없대요. 아무리 기술이 좋아도요. 자, 꿀벌호흡 하시면서 조금 고요해지셨나요? 이게 이제 내면에 집중합니다. 내면에 집중합니다. 이렇게 이제 강조해서 말씀드리다 보니까 꿀벌호흡은 내면에만 집중하는 건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요. 훔 하면서 HUM, 훔 소리를 내잖아요. 훔 하는 건 만트라인데요. 옷 이름 중에도 훔이 있더라고요. 근데 사람들이 거기 훔에 가자 이러면서 훔 소리를 내는 순간 아마 그 옷을 사고 싶은 욕구가 훅 떨어질 거예요. 훔, 그 굉장히 좋은 이름이죠. 그래서 훔 하는 이 소리가 실질적으로 나에게는 내면에 집중하는 소리가 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 내면에 집중하면서 훔 소리를 낼 때 그 미세한 진동음은 이렇게 공기를 뚫고 자연의 흐름으로 그리고 또 공중으로 쫙 흩어지게 돼요. 그러면 내가 낸 소리가 쭉 자연을 그리고 대우주를 진동하게 하는구나 하는 걸 가만히 고요히 느끼면 느끼게 돼요. 자, 한번 그럼 해보실까요? 귓볼을 당겨서 귓구멍을 막고 네 개의 손으로 눈을 가립니다. HUM, 훔 소리예요. 시작. 훔. 천천히 손을 내립니다. 그 내 안의 진동을 그동안 6일 동안 이제 느껴보셨는데요. 쭉 퍼져나가는 그 파도 같고 물결 같은 공기의 파동을 느끼셨나요? 이게 이제 자연과의 대화라고 해요. 그러니까 거의 허공에다가, 허공이라고 말하기에는 너무나 큰 광활하고 광대하고 끝이 없는 그 자연의 끝을 느끼는 거거든요. 잘 모르셨다면 다시 한번 해보셔도 좋아요. 다시 귓구멍을 막고 눈을 가리고 숨을 마셨다가 내쉽니다. 이번에는 느끼셨나요? 쭉 퍼져나가서 이 집을 떠나서 내가 앉아있는 공간을 떠나서 한국을 떠나서 지구 밖으로 그리고 더 그 밖으로 더 밖으로 끝까지 쭉 퍼져나가는 우주의 진동음을 느껴보세요. 그러면
요가에서 얘기하는 아트만, 대우주와 소우주가 하나다 하는 게, 오, 거짓말이 아니었네. 내 안에서 이렇게 우주를 진동할 만큼, 대자연을 진동할 만큼의 거대한 소리를 내는구나 하고 내 안에 있는 그 신성함의 소리, 그 울림이 얼마나 큰 힘인지를 느끼게 돼요. 근데 우리가 왜 평상시에는 이 느낌을 못 갖게 될까요? 훔 하는 동안 뇌 안쪽에 내 판단으로 만든 아주 작고 옹졸한 그 판단이 깨지게 되고요. 심장에 담아두었던 거칠고 오물 같고 냄새 나는 그 쓰레기 같은 감정과 욕구와 욕망이 이렇게 툭 떨궈지면서 멀리 파도의 진동음을 타고 가는 걸 느끼게 되죠. 그러면 내 안에, 와, 이렇게까지 넓은 마음이 있었고, 야, 이렇게까지 아무 생각도 할수 없는 거대한 마음이 있었구나. 그러면 말을 안 하게 돼요. 우선 침묵하게 돼요. 근데 그걸 못 느낄 때 하는 첫 번째 말은 뭘까요? 권력욕이에요. 정치인들이 말하는 거를 고양이나 강아지한테 들려주면 비웃고 안 듣는다 그러죠. 이게 동물 실험에서 나왔어요. 이게 국적을 떠나서 단어를 떠나서요. 정치인들이 말하는 거를 갖다 들려주잖아요. 비웃는데요. 강아지와 고양이가. 그래서 앉아 일어서 뭐 이러면은 그냥 이렇게 사람들이 얘기하면 듣다가도 정치인들의 톤과 정치인들이 똑같이 말하게 해서 녹음해서 들려주면 안 듣는데요. 그래서 그게 브라질인가 어디에서는 굉장히 큰그 유머 감각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거짓말이 많은 거죠. 그러니까 권력욕이 많으면 누구나 다 비웃는데요. 권력욕은 누구나 비웃음을 갖게 하는데도 거기에 기대게 되는 게 유명해지고 싶은 마음에 대해서도 이제 앞쪽에 내용이 있는데요. 유명해지고 싶은 마음은 여러 명이 나를 좋아하는 그것도 아니고요. 가족들이 나를 인정하기를 원하고 저기 있는 저 사람 한 사람이 나를 인정하기를 원하는 것도 유명해지고 싶은 욕구예요. 그래서 모든 경전에 보면 칭찬받기를 원하는 자 거의 바닷과 같은 삶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거의 모든 경전에 나와요. 그래서 왜 헌신하고 봉사하면서 나 이만큼 했어요. 나 이만큼 봉사해요. 나 이만큼 헌신해요. 말하지 마세요. 이미 말한 거에 100배 이상의 업은 지금 당신의 입으로 짓고 있습니다. 이 얘기를 이제 그 경전을 통해서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게 바로 유명해지고 싶은 욕구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냄새 난다. 어우, 냄새 나. 이러고 비키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거보다 80배 정도로 더센게 권력욕이에요. 요가적으로는 권력의 욕구가 있는 사람들이 비웃음을 받으면서도 그 자리에 있는 건 그게 죽어서도 지워지지 않는 욕구라고 해요. 그래서 왜 무덤도 크게 하길 원하죠? 파라오를 보면 알죠. 미이라 만들어 놓은 걸 보면 알죠. 사람들은 그걸 보면서 오우 이러면서 그게 수백 년, 수천 년 동안에 거의 비웃음거리죠. 원숭이 보듯이 바라보잖아요. 근데도 잘못된 권력욕은 내 몸뚱아리가 이렇게 썩어가는 거를 사람들에게 수백 년, 수천 년 동안 보여주기를 원해요. 사람들의 그 혐오스러워하는 눈빛을 생각하지 못하는 거죠. 권력욕은 그렇게 어리석어요. 그런데 권력욕을 갖게 되면 그거는 떠나기 어렵다 그래요. 그러니까 굉장히 큰 의지가 필요한 거죠. 문재인 대통령의 한 말이 유명하게 떠돌죠. 대통령 끝나고 나서 뭘 원하십니까? 아무도 나를 기억하지 않기를 바란다. 나를 지워라. 야,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역대 대통령 중에 전 세계 중에 처음이라는 거예요. 그러겠죠. 남기를 원하죠. 기록되기를 원하고, 그리고 역대 이래 우리 경제치가 최고잖아요. 그리고 G7에 들어가서 거의 선진국이고, 뭐 이게 이제 다른 사람들의 K문화라는 게막 만들어지고, 처음으로 촛불 그거로 만들어진 민중이 만든 대통령인데 원하지 않는 거예요. 기억하기를. 그러니까 전 세계 그 잘났다 하는 그 높은 분들이
가서 막 이렇게 손을 잡고 인사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 와, 그런 말을 하실 수가 있지? 명상하시나? 막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저는 이제 정치는 별로 그렇게 뭐 아예 그냥 요기는 원래 정치를 적십자가 되어라라고 얘기를 해요. 아시람 선생님도 며칠 전에 적십자가 되어야 됩니다. 저는 어떤 정치인도 다 똑같아요. 근데 그런 말을 할수 있다는 건 그런 말씀을 할수 있다는 건좀 자랑스럽기도 하죠. 그러니까 역대 이래 유명하고자 하고 권력을 쥐고자 했던 사람 중에 비웃음을 받지 않은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정말 많은 사람을 죽이고 감옥에 가지 않으려고 소리를 지르는 사람들도 있죠. 그러면 사람들은 혐오를 넘어서서 분노하기 시작하고 그게 대중의 분노로 확대되기도 하죠. 그러니까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아주 작은 뇌의 움직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같이 내 몸뚱아리를 떠나고 지구를 떠나고 우주 밖으로 갈수 있는 큰 울림을 할수 있다면 그런 아주 옹졸하고 치졸한 권력욕이라든지 유명해지고 싶은 욕구는 지워지게 돼요. 그러니까 저 사람들이 나를 잘한다고 인정해주기를 원하고 칭찬받기를 원하는 건 죽기 전까지 오는 명예욕이고 유명한 것에 대한 욕구예요. 저도 지울 수 없는 부분이에요. 이게 지두 크리슈나무르티가 두려움에 대하여라는 책에 보면 나는 많은 사람들이 내 강의를 듣지 않을까 두렵고 내 책이 많이 팔리지 않을까 두렵고 내 아내가 다른 이성을 따라가서 바람을 피울까 두렵다 하면서 그 수십 가지의 두려운 점을 쓰는데 우리가 갖고 있는 욕구와 똑같은 거예요. 아마 제가 남자친구를 사귀면서 남자친구가 다른 여성을 만나는 거에 대해서 난 오케이라고 못할 것 같아요, 저는. 너 어떻게 그럴 수 있니? 막 부부의 세계 정도는 아니어도 막 분노하고 격분하면서 그러지 않을까요? 이거는 어떤 본능인데 거기서 얼마나 빨리 떠나오느냐, 그리고 많은 부분을 포기하고 상대방의 입장에서 보느냐의 지혜로운 판단의 부분이기 때문에 나는 거기서 자유로워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저도 칭찬받기를 원하고 거기에 집중하고 있는 저를 볼 때가 있거든요. 그럼 제가 순간 이러죠. 미쳤구나. 너 미쳤네. 이렇게 생각하고 얼른 빠져나오려고 노력을 해요. 그게 이제 요가의 힘이죠. 그러면 또 자유로워져서 또 다시 내가 하는 일상에 집중하게 돼요. 유명해지고 싶은 욕구는 그 정도로 내 삶과 아주 접목이 밀접하게 접목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걸 조금 더 낮은 수준으로 가게 되면, 그러니까 유명해지고 싶은 욕구보다 더 낮은 수준. 그래서 내 뇌를 아주 쪼그라뜨려서 치매까지 가게 하고 심장을 쪼그라뜨려서 정신적, 심리적으로 질병에 오는 우울하고 슬프고 내가 어떻게 이렇게까지 됐지? 허망해까지 만들게 하는 말의 습관이 있어요. 그거는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지 않고 외적인 것을 바라보고 견주고 비교하면서 이렇게 상대방을 이렇게 한번 공격하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은근히 떠보듯이 얘기하는 거. 뭐, 이게 예를 들자면 뭐 이런 게될수 있을 것 같아요. 뭐 그런 분들 가끔 계세요. 아우, 저는요, 저희 요가 선생님이 너무 좋아서요. 그 선생님처럼 좋은 선생님을 만난 적이 없어요. 아우, 저는 거기 요가 선생님이 너무 좋아요. 이런 얘기를 하세요. 그러면 저는 와우, 좋은 요가 선생님들이 많아졌구나. 그래서 제가 굉장히 반가워해요. 그러면 아우, 그럼 좋으시겠네요. 그러면 그 선생님이 잘 맞으니까 거기서 열심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렇게 잘 맞는 요가 선생님을 만난다는 건 그거는 천운과 같죠. 그렇게 믿을 수 있는 분을 만난 건참 좋은 겁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그러면 계속 반복하세요. 거의 매일 만나면 매일 반복하세요. 그럼 제가 속으로 생각해요. 똑같은 답을 계속 드려요. 아, 그럼 그분하고 하시면 참 좋겠네요. 한세 번을 넘어가면 왜? 라고 생각해요. 지금 당신은 나한테 무슨 답을 원하죠? 이게 아주 밑바닥의 삶을 넘어서서 지하로 뚫고 갈 만큼의 아주 부끄럽고 냄새나고, 어우, 이래서 정말 같이 하고 싶지 않은 오물 냄새가 나는 삶의 말의 습관이에요.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우주를 넘어가고 더 넘어가는 그 끝으로 가는 그 진동음과 반대되는 내 신성함을 내가 부수고 무너지게 하고 내 뇌를 쪼그라뜨리게 하고 내 삶을 밑바닥으로 깔게 하는 그런 내가 나를 무시하는 그런 삶의 습관이죠. 그 안에는 어떤 마음이 있을까요? 건드려보고 싶죠. 당신 왜안 흔들려? 질투해야 되는 거 아니야? 나한테 오라고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니야? 지금 당신보다 잘하는 사람 있다고 하니까 마음이 어때? 이러면서 이렇게 치고 싶어 하는 그 마음이 보이거든요. 그러면은 저는 그분이 더 이상 부끄러워지지 않기를 바라기 때문에 그냥 침묵해요. 세 번까지는 진실되게 대답을 해드리고, 그 다음에 이 사람 상종할 사람이 못 되는구나. 그리고 문을 닫아버려요. 마음의 문도 닫아버리고, 그 사람과 인연의 끈도 끊고, 그리고 거기서 멀어져요. 왜냐면 그분이 그런 삶의 습관을 더 확장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 업은 더 커지기 때문에 제가 도울 수 없어요. 그리고 그 입은 자기가 꼬매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말을 많이 하는 경우는 옆에 있는 사람이 그만큼 괴롭고 힘든 거거든요. 그러니까 말이 많을 때, 아, 옆에 있는 사람은 지금 힘들고 지쳐 있구나 라고 느끼시면 돼요. 도와주는 말, 그리고 칭찬하는 말, 그 외에는 말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힘들다, 내가 버겁다, 내가 이만큼 잘했어, 내가 볼때 당신은 이거보다 이 사람이 더 잘하는 것 같아. 이런 비교급. 너왜 이렇게 살쪘니? 너 이렇게 말랐니? 너 이렇게 얼굴이 안 됐니? 뭐, 외모를 보고 얘기하시는 분의 삶은 진짜 그보다 더 바닥이에요. 그냥 거기에 맞춰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면을 볼수 있는 어떤 상황이 안 됐던 거죠. 그러니까 그보다 더 바닥인 아주 밑바닥의 상태, 골이 비어 있고 심장이 쪼그라든 상태, 누구도 안 좋아하는 상태가 되게 돼요. 그럼 외롭게 되죠. 그러면 목소리 톤이 높아져요. 왜? 사람들이 안 좋아하니까. 내 얘기를 안 들어주니까. 더 크게 해요. 그래서 스와미 베다께서는 1분 명상에 사람들이 당신의 말을 듣지 않는가? 그러면 좀더 부드럽게 얘기하고, 좀더 따뜻하게 얘기하고, 좀더 겸허하게 얘기하고, 좀더 귀를 열어서 상대방의 얘기를 들어라. 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오늘 하신 훔 하는 만트라 소리예요. 마음을 완전히 열어서 크게 대우주가 진동할 만큼의 얘기를 하는 것은 상대방을 돕는 얘기밖에 의미가 없다는 걸 이해하게 되고요. 그리고, 아, 상대방도 내가 갖고 있는 신성함만큼 내면의 신성함을 갖고 있구나. 외모가 중요하지 않구나. 아, 저렇게 신성한 사람이 있다면 부처님처럼 예수님처럼 성모 마리아님처럼 대해야 되겠구나 라고 느끼는 게훔 만트라예요. 그러니까 훔 만트라를 할 경우에는 돕는다, 칭찬한다. 그 외의 말은 무가치하죠. 어저께 이제 아슈람에서 공부하는 어떤 선생님이 이제 공부가 조금 진척이 되고 진척이 되면서 처음에는 굉장히 왜곡되고 그래서 항상 화내고 그러니까 항상 심심하다 그러고 짜증내고 항상 불만족이 가득했는데 거기서 이제 한 발을 떼신 거예요. 그리고 자유로워지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15년이 넘은 상태죠. 15년이 넘었더니 머리가 하얘했던 머리가 까매지기 시작하고요. 밑바닥이 보였던 머리가 꽉 차기 시작하는 거예요. 탈모 증상이 없어진 거죠. 감정적이지 않게 되고 톤 다운이 되니까 이건 이제 그 선생님의 개인적인 건강에도 해당이 되지만 우리도 무시하지 못할 건강이죠. 그래서 가족이 놀랄 정도로. 그래서 탈모 치료를 받았을 때도 나지 않았던 머리가 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엄청나게 공부를 열심히 해요. 책을 많이 보면서 입을 닫은 거예요. 말을 안 하는 거죠. 부정적이고 불편한 말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고요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던 지혜로움이 이렇게 위로 표면으로 드러나기 시작하고 삶이 우아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 이 정도 발전했으면 요 정도 톤을 만드는 것도 좋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고민을 털어놓는 거예요. 선생님, 근데 이제 누군가를 만났을 때 그들이 불평불만을 얘기를 하고 필요 없는, 왜 저런 얘기를 하지?
하는 듣기 싫은 얘기를 막 쏟아낸다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 잘해주면 더 잘해주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만큼 잘해주면 나한테 이만큼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저 사람은 나한테 이만큼 했어. 너도 이만큼 나한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것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정말 무가치한 삶이라고 느껴진다는 거죠. 근데 보통은 그런 패턴으로 가게 되는 거죠. 내가 얼마나 더 나눠줄까? 내가 더 얼마나 베풀어줄까를, 더 도울 수 있을까를 고민하기 이전에 내가 얼마나 더 받을까? 내가 이만큼 했잖아? 나한테 이만큼 해줘야지라고 딜을 하고 있는 순간 나는 내 인생을 장사로 그냥 이렇게 계산으로 매겨버리는 거예요. 장사가 될수 없는 걸 장사하는 거죠. 이거 팔 수가 없는 건데요. 그걸 팔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나를 물건으로 밑바닥으로 떨어뜨리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대화 속에는 돕고자 하는 마음도 없고, 칭찬하고자 하는 마음도 없고, 오로지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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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욕구, 욕망, 감정, 이것만을 계속 얘기하면 상대방은 그렇게 무가치하고, 아, 같이 하고 싶어 하지 않는 사람, 거기에다 이제 외모에 집중해서 얘기하면, 어우, 정말 냄새나는 삶, 이렇게 되거든요. 이게 나이가 먹어도 지금 당장 고치지 않으면 고쳐지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나이가 먹어서 70, 80, 90이 되고 요즘은 100세 시대인데요. 100세가 됐는데도 항상 외모에 집착해요. 그리고 항상 불평불만이 가득하고 항상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나한테 이만큼 당신이 되돌려줘야 될을 계산하고 있는 그한 100세 먹은 그런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게 나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 삶은 얼마나 허망한가요? 껍데기 같은 삶이죠. 불쌍하기도 하고, 불편하기도 하고요. 그러면 우울증이 오지 않을 수가 없고요. 그럼 내 삶에 대한 기준점을 잡아놓고 나는 왜 그렇지 못하지?라고 슬퍼하고 우울해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늘 하는 이제 훈 만트라 마지막이기 때문에 이제 쭉 길게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 폭은 절대 작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 앞서 말씀드린 그런 조악하고 옹졸하고 치졸한 이게 성과 뇌의 향연에서 말하는 스몰 셀프 또는 스몰 에고라고 나오는 부분이에요. 그 부분을 넘어설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이훔 만트라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절대 작은 폭이 아니에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셔서 내가 그렇게 옹졸하고 치졸하고 말도 안 되는 아주 정말 냄새나는 어딘가 가리고 싶지만 가려지지 않는 그런 감정적인 또는 욕구와 욕망이 가득한 말을 담고 있다면 훔 만트라와 함께 꿀벌호 옷과 함께 그거를 쫙 대우주에 그냥 보내면서 죄송합니다. 아, 이 작은 마음을 내가 버리겠으니 이 마음을 받아주는 그 대자연에게 엎드려 절을 합니다. 하는 정말 감사한 마음으로 그렇게 정말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호흡을 이용하실 수 있다면 내 삶의 그레이드 자체가 굉장히 넓어지고 폭이 넓어지면서 깊어지고 또 밝아질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자, 그러면 오늘 이제 훈 만트라 2분 명상을 마지막으로 하고 내일은 새로운 호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합니다. 엄지로 귓볼을 당겨서 눈을 가리고 숨을 마셨다가 내쉬면서 HUM 훔 만트라를 합니다.